어제 계속해서 9페이지 끝부분에 칠색송부터 이제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뒷부분을 여러 번 읽으시면은 그 해석이 제대로 될것 같습니다. 칠색송 대질과 유부며 통정본이요. 대질, 그러니까, 저기에, 그 전에, 저 위에서 무슨, 성경 현량, 무슨 그런 거 설명할 때, 거기에서 82페이지던가요? 나도 기억을 잘 못해요. 대질경이라는 그 즉 말하면 수런데 본질을 띈 경계다. 본질을 휴대한 그러한 것을 대질경이라고 하는데 지런대나 저 그걸 가리킵니다. 본질이니까 제8식이죠. 그래서 81페이지에 보면은 삼양 해놓고, 예, 도표에, 거기 보세요. 삼양에서 혈량, 비량. 발음이 똑같은 안이비자 비량도 있고, 비교할 비자 비량이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육근육진의 실법이라고, 진실법. 성경을 바로 혈량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비량은 대질경인데, 대질경도 진사 두 가지가 있는데, 진비량, 사비량. 칠식은 제8식의 견분을 반영해서 항상 나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지번뇌의 원형이죠. 원동력을 가진 그게 바로 제7식인데 7식은 8식의 제8 견분을 반영해서 항상 나라고 하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요. 제8식을 왜 자기 자신으로 자체로 착각을 하냐 말이요. 어제도 대충은 말했지만은 자체분 자체분이라고도 하고 또는 자진분이라고도 해요. 다른 명칭으로는 징자진분 하듯이 그 자진분. 이건 제8식입니다. 제8식을 자진군이라고도 하고, 기신론에서는 그걸 업상이라고 했죠. 판세 중에. 업상, 전상, 현상, 그렇게 업식이라고도 하고, 요 식자를 따가지고. 이게 이렇게 잘. 그래서 안 나와. 오의에서는 업식이라고도 하고, 처음에 한세에서는 업상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귀신론에서 여기 업을 짓는 악업선업, 그러한 글자는 똑같은 글자지만은 악업 선업을 가르치는 그런 것, 조업상이라 그건 기신론 6추에 지상 상속 지치 괴명 조업 수보하는 그 업자하고는 달라요. 여기서는 기신론에서 업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발동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발동. 동작, 그러니까 그걸 처음 기동하는 것. 처음 움직여서 발동하는 그런 것을 업이라고 하죠. 초발동, 그러니까 시발. 마음, 무명 번뇌가 무명이 처음 그 발동하는 그 상태를 시발 상태요. 그걸 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업상이라고 했잖아. 고문적인 이거 지금은 이제 가끔 가다가 상태 처음에 시발하는 그 상태를 업상이라고 또는 업식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업을 짓는 선업, 악업, 부동업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자는 똑같아도 의미가 좀 다릅니다.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제8식을 이제 자체분이라고도 하고 자진분이라고 하는데, 각 식마다 자체분 또는 자진분, 견분, 상분 그런 게 다 있어. 다 있지만 주로 이제 8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요건 이제 자체분, 자체분이 가장 우두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견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분이요. 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기억을 해놔야 돼. 자체분은 팔식 자체, 칠식도 칠식 자체가 자체분이요. 자체분을 다른 이름으로는 자진분이라고도 해요. 자기 자력으로 자기가 자기 능력을 가지고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자력 필요 없이 자기가 발동하든지 자기가 생각을 일으키든지 자기가 업을 짓든지 번뇌를 만들든지,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경험한다는 뜻이죠. 이런 험자 있죠. 험자 맞는가요? 예. 경험한다, 체험한다. 그래서 자체분 할 때 이 체자하고 본체자 이걸 험하고 그래서 체험한다는 뜻이지. 여기에 또 증은 보리알바나 증은 최종적인 그 증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자가 똑같아도 의미가 다르니까. 여 자증분은 보리알바나 증득한 신의 행중 그 증이 아니다. 그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신의 행중이 아니라 여기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자력으로서 어떤 능력을 발동시키는 것. 그것을 짐이라고 해요. 가령 우리가 어디 걸어갈 때 자기 자신이 걸어가서 등산할 때 다른 사람이 끄집고 없고 등산 보통 안 하잖아요. 그와 같이 자기 능력으로 증험하고 체험하고 자기 능력으로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을 자진이라고 해요. 그걸 자진분이라고 하면은 좀 알기 어려우니까 보통 자체분이라고도 하죠. 거울 자체와 같다만, 거울 자체가 이제 그냥 거울이 아무런 매갈이 없는 작용이 없는 그런 물건이 아니고, 거울 자체는 밝아서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게 그게 자체분의 실력이래요. 자기의 실력이라는 요 실력, 자기의 실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을 가지고 체험이라고도 하고 자징이라고도 하고, 타징은 아니다 말. 다른 타력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력에 의해서 하는 그것을 자징분이라 하고, 거울이 이제 거울 자체가 자체분이고,
또는 거울로 비하면 마음을 거울, 마음 거울에다가 비유해서 보면 되어요. 그 거울 자체가 그냥 거울로 하나의 저런 저 광물질처럼 있는 게 아니라 거울은 밝아서 비추는 조명하는 조명의 능력, 그러한 실력 발휘를 하니까 그래서 자체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견분이라고 하는 그 말은 불경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견문각취, 눈이 제일 위에가 있으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죠. 백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만 같이 보다다. 그러니까 견성이라고 하는 말도 내가 자기가 직접 보아서 깨달아 아는 것이 견성 아니오? 그러면 견문각지가 바로 육각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치각, 그게 육각이니까 육식 아니 쉽게 말하면 육식을 육각이라고도 하는데, 불교 경전에서는 육각이라는 말 안 쓰고 육식이라고 하지. 여섯 가지 육근이 어떤 경계를 대해서 인식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육식이라고 합니다. 여섯 가지로 아는 것. 육각이란 말은 사회에서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눈으로 보는 것을 시각. 그러니까 여기에 각자는 정각을 성취하는 묘각을, 부처님은 묘각하고 달라요. 에? 부처님이 정각을 등각, 정각, 묘각, 무슨 대각 그런 것하고 다르고, 여기 육각은 감각이요. 보는 것을 그냥 보는 것도 감각이고 듣는 것도 감각인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육각인데, 육각 중에 제일 첫 마리가 보는 것 아니요? 시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귀로 듣는 것하고, 또 그 다음에 각이 이제 요 각은 여기서 또 각은 견문각지고 각은 세 가지가 들어있어. 그 속에 뭐가 세 가지 있어요? 시각, 청각 다음에 후각, 미각, 촉각. 요 세 가지는 여기서 말하는 각이요. 삼자의 각.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각이라는 각자지 무슨 견성성부라는 그 각자가 아니요. 요 각자나 삼각의 삼자라는 것은 청각 다음에 후각, 미각, 촉각, 후, 미, 촉, 이 세 가지를 각이라고 바랍니다. 지는 알겠죠? 마지막 의식. 의식이 분별로 해서 많은 지각작용. 여기도 지각이라는 것이 불교에서 깨닫는 지각이 아니라 사회에서 그냥 시각, 청각 하듯이 지각작용. 그러니까 육각 중에 요게 견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런데 요 견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다 말한 거예요. 육각을. 견문각지를 다 가리켜서 견분. 위에 철자를 따가지고 변소에 무슨 WC인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한 것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제일 첫 마리 첫 글자를 따가지고 견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견문 속에는 견문각지 육각을 다 견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상군이라고 하는 것이, 상군이라는 것은 전부 다
강군한 전호식이 전호식이 이제 여러 가지 5경, 6경, 육진경계가 쉽게 말하면 육진경계요. 상군은, 상군은 물질입니다. 전체가 다. 물질을 가득해서 물상걸 상군이라 해요. 분은, 분자는 여러 종류, 분류가 되니까, 가령 자체나 견문각지나 또 물상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로 분류가 된다는 분자의 뜻이에요. 정말은 분이라고 하는 것은 불경에서는 품으로도 많이 말하죠. 세조 묘음 품, 무슨 열애 현상 품, 품이나 분이나 비슷한 거예요. 다른 종류로 말하면은 종류라는 뜻이요. 분류를 하는 그 분류해서 분자를 쓴 거예요. 종류를. 종류라는 유자하고 나눌 분자 하면 분류한다라고 하지요. 내가 종류 뜻이라 이 분은 상분, 견분, 분자, 자체분. 그런데 상분은 물질인데 전호진 같은 건 전부 다 상분이요. 전호진 또는 육진도 거기에 법진도 일부는 상분이라. 법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법진에 해당되죠. 선악 같은 또 선악 시비는 법진인데 선악 시비는 어떤 이런 물체같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의 의식작용으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판대를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물질하고 관계는 있지만은 법진은 물질 중에도 조금 볼 수 있는 형체가 있는 물질도 있고 형체가 없는 물질도 있죠. 마음자리를 일물이라고 그러지요. 유, 일물의 차원, 육조 단경에도 나오고, 금강경, 거시, 함어신 사례도 나오고, 선가고 하면서 유, 일물의 차원이, 여기서 일물은 같은 물이지만 마음을 가리키는 거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전호진하고는 다르죠? 이건 일물이라고 불교에서 특별히 말하는 것은 마음자리를 말한 거예요. 마음을 일몰이라 해요. 나는 이거 들고도 또 그러니까 내가 들고도 또 딴 데 찾아. 미안 사람들과 똑같아. 마음 그 정말하면 열애장 불성 그 마음자리 본심 그 자리를 불교에서는 일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진경계의 법진도 물질에 속하기도 하고 물질 아닌 선악시비 따위 그런 것도 법질이란 말이에요. 가령 경전을 보았으면 경전 본 것이 우리의 뇌리에 남아있거든. 그것도 일종의 법질이라. 정말하면 법집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법진에 집착한 것.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삼장 경교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삼장 경교의 경률론 삼장 경교에 집착하면 그것도 안 좋은 거라서 법집이라고 하거든. 아집보다 더 견고한 아주 원흉이 법집이거든. 법집을 끊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책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서 그 책을 보배로 간직하고 거기에 집착심이 강하면 그것도 일종 법집이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은 텅 비어서 비고 밝은 것 외에는 전부 다 아집아이면 법집이요. 거기에 불교에서는 정말 마음속에 먼지가
눈에 보이는 것만 먼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미립자 뭐 전자 원자 뭐 그런 것도 다 하나의 물질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한 물건만 있으면 다행이지만 한 물건이 아니고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물건이 선악, 시비, 108 번외, 84,000 번외 같은 것이 전부 다 법집에 해당돼요. 그런 것도 법집도 되고 아집도 되고 번외를 이렇게 해서 나라고 고집하는 그것이 아집이고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즉 말하면 제법이 모든 법이 다 법집에 해당도 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견분 또는 상분 이렇게 세 가지 하고 여기다가 어제 말한 진자징분까지 하면은 사분이죠. 사분인데 아까 뭘 설명하다 지금 대질경이라고 나오죠. 대질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8식을 본질로 여겨서 본질하고 관련성이 있어서 본질을 휴대한다. 즉 말하면 휴대폰처럼 휴대폰은 휴대폰 늘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손에다 쥐고 다녀야 잘 들을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휴대하는 그러한 본질을 휴대한다는 그런 뜻으로 대질경이라고 해요. 어제 뭐 변대니 무슨 대가 나왔었죠? 변대는 그걸 변화시켜서 휴대하는 것을 변대라고 그래요. 제육식이 있고 제육식보다 그 위가 제7식이죠. 그리고 가장 근본 본심왕 근본본자 마음심자 임금왕자 본심왕이 어떤 거냐면 제8식 아뇌야식 내나 아리야식 아타나식 그거 제8식 제7식은 가운데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보면은 그래서 중간식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제8식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별명이 중간식이라고도 해요. 제8식하고 제6식의 중간 가운데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중간의 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중간식이기도 하고 또는 전송하는 식이래요. 전송식이라고 해요. 그 성능을 잘 알면은 어떤 게 제7식이고 어떤 게 제8식이고 그걸 알 수가 있죠. 전송. 가령 여기 위에 역도 있고 밑에 역도 있으면 그 중간 역은 위아래 다 통하죠. 위에도 가까이 통할 수 있고 아래 역도 가까이 통할 수 있는 것처럼 요 암기손가락 그 다음 세 번째 요 중간 손가락처럼 이 중간 손가락은 여기도 통하고 여기도 통하고 가까운 인접된 그 중간에서 전송을 한다. 옛날은 그 사람이 이렇게 가서 전달해 주는 게 있었죠. 여기서 저까지 전달해 주고 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뭐할 거라도 사람이 드문드문 서가지고 거기서 말을 이렇게 그전에 6.25 사전 때도 그렇게 나는 왔어요. 여기서 뭐
아군이 온다 하면은 그 다음 사람이 또 전해서 또 아군이 온다 하면은 그 말이 잠깐 만에 한 수십 리, 수백 리까지 전달 거예요. 그거 와갖고 우편물도 여기서 몇 가지 전해주면 그 다음역에서 또 전해주고 차도 가령 수건역까지 왔으면은 뭐요 전국에 안양역으로 전달해주고 또 수건역 밑에는 대전역으로 이렇게 전달하듯이 그래서 중간에서 전송한다 전해서 보내주는 그런 시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항신사량을 항 또는 심 항과 심은 이걸 심이라고 그래요. 제육식은 제육식은 굉장히 꼼꼼하고 아주 잘 살피고 있어요. 제육식이 제육식이 분별력이 제일 강해요. 그 다음에 분별력이 두 번째가 제7식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전호식이고 그리고 가장 분별력이 제일로 적은 희박한 쪽이 제8식이라 그러나 끊기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미세하기 때문에 미세한 것은 끊기가 어렵다 해서 육축은 끊기가 쉽지만 삼세를 끊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삼세의 미세한 마음속의 번역까지 다 끊으면 완전히 성불한다라고 귀신론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심을 하고 제7식은 자기의 본능이 사량이 항상 늘 생각한다고 어젯밤에 나오죠. 제7식은 사량. 사량이지만은 이 항심 항은 어느 쪽이냐면은 제8식이 항이요. 그리고 제6식은 심이고 그리고 제7식은 중간에 있어서 양쪽 제8식의 항과 제6식의 심을 다 보유하고 있고 늘 사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7식은 별명이 항심사량 네 글자를 제7식에다 붙이고 제8식에는 심은 힘은 힘은 희박하고 항의 힘이 제일 강해요. 제8식은 항상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제8식이 늘 있어요. 기말하면 호흡을 하고 맥박이 뛰고 혈액순환한 것이 제7식이지만은 제7식이 제8식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사실은 제8식이 하는 능력을 제7식이 도맡아가지고 이놈이 독차지해서 더 큰 힘을 발휘하지. 그렇기 때문에 제8식의 항이라는 것은 항구적인 것, 변함없이 꾸준히 늘 지속하고 있는 것, 상속 집기유라고도 하죠. 계속해서 꽉 가지고 있는 상속 집기가 제7식도 되고 제8식도 되는데 제8식은 점잖지 아주 자기는 뭐 안 한 것처럼 버젓이 이렇게 하면서 속에 깊이 깊이 아주 심오한 그 깊은 밑바닥까지 사무쳐 있는 그 식이 바로 제8식이고 제7식은 그 위에서 제8식의 모든 그 힘이나 명령이나 지식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큰 역할을 하는데 제7식의 잘못된 것은 아집성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제7식이 아집을 항상 가지고 있어. 본래가 무한데 제7식이 들어서 무아를 무아로 이해하지 않고 유아라고 늘 고집해 나가 있다고 하는 거. 그러기 때문에 제7식의 아직 번호를 어느 정도 덜어내면 아라한도를 성취해서
아라한이 제7식, 소승불교에서는 제7식, 제8식을 설명을 안 하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부처님이 제7식, 제8식은 소승불교에서는 잘 언급을 안 하고 어찌다 한두 번 한 정도로 경전에 나와 있거든. 그래서 모르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유명한 아라한들은 10대 제자나 무슨 1200 아라한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은 제7식이 아집성인 줄을 아는 그런 아라한도 있지요. 그래서 제7식의 아집성을 어느 정도 정복해버리면 무아의 지녀, 아공지녀, 아공지녀를 체득하게 되죠. 이건 없애볼만 돼야 돼. 그래서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다 정말 깨닫는 성인의 영역에 들어가려면 무화가 되어야 돼. 공자 유교에서도 극기공자라고도 나오고 공자는 무이, 무필, 무고, 무화 여기도 설명이 나오죠. 요상도 없고 기필함도 없고 고지방도 없고 나라고 함이 없다. 장자 남화경 도교에도 지인무기라고 나오죠. 지극한 성인은 지인은 나라고 함이 없다. 무화. 그래서 무화를 모르고는 무화를 체득하지 못하고는 정작 그 법부가 성인의 문턱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무화. 그래서 제7식의 번호를 꺾어버리면 왔다죠. 진짜 좋은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관통수 같고 멍청이 같지만은 그래서 제8식이 이게 희망 중의 희망이고 희망 속에서 최고 희망이 바로 희망 중의 희망 그 뜻으로. 그래서 제6식은 항상 살피고 있어. 그런데 대길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7식이 제8의 결분을 가지고 나라고 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대길이란 말은 제8식 본질, 본질을 길자로 쓴 거예요. 본질을 휴대한 그러한 경계다 말. 그것도 진비 뭐야 진 대길경이 있고 또 사 가짜 비슷한 사입이 그러한 대길경이 있다 그 말이죠. 지난 아까 그 81페이지 중간 도표에 진 대길경은 칠식이 제팔이 생략된 거죠. 견분을 반연해서 자기로 여기는 거고 또는 중간 상분 양두생이라고 그 저 황유식론에 나오니까 그 말을 이제 중간 상분 양두생이라 중간에 상분이 두 가지 머리 두 쪽으로 두 가지 그 형태로 생긴다는 그것은 이제 두 가지는 양두는 뭐냐면 능년의 마음과 소연의 경계. 능년은 주관이고 소연의 경계는 객관이죠. 언제든 주객이 형성되잖아요. 한 생각 일어나면 벌써 한 생각이 능년심이고 그냥 생각이 일어나서 자기 혼자는 안 되죠. 어떤 대상을 만들어 가지고 대상하고 주관 객관이 주객이 서로 쌍존하게 돼요. 그게 양두라. 양두로 생긴단 말. 옛날 양두사라는 개도 있었어요. 양두사 못 보셨죠? 머리가 두 개 있는 배.
손수거라는 옛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손수거란 성이 손시고 이름이 수거라. 손수거는 양도사 봤어. 그 양도사는 나는 못 봤는데 혼초강목, 혼초강목은 간이 약한 오천민족을 다 설명한 약초, 광물질, 식물질 여러 가지 그 설명한 책이래. 혼초강목. 거기에 보면 양구사가 나와요. 주로 풀, 약초가 풀을 가지고 많이 그거 저 약을 쓰지요. 그래서 초자를 쓴 거예요. 혼초. 법학에는 약초 유품이 나오죠. 네. 약초 비유. 그런데 그 광목 중요한 것을 이시진이 명나라 때 집대성한 그 본초광목은 한 한약 종류가 5천여 종류야. 굉장히 많죠. 그 사람들은 그냥 박사예요. 박사 학위를 몇 개 주어야, 10개, 100개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이 초목이나 광물들을 어떻게 사람 인체에 좋은 것을 어디에 해당되고 어디에 해당되는 것을 다 알아내는지 성인이지. 의성이야. 본초강목이 그렇게 엮어졌는데 양구사가 머리는 두 개가 있고 배 몸통은 하나요. 그와 같이 여도 양구세라 두 가지로 이렇게 하면 달팽이도 처음에 머리가 나오면은 뿔이 두 개 나오죠. 팔팽이 집에서 그 양도 그와 같이 양도. 그래서 손수고가 어려서 양도사를 봤거든. 봐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와서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만 이제 계시는데 어머니 슬하에서 과부 슬하에서 자란 손수고라. 엉엉막 대성통곡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아들 손수고 보고 뭐 때문에 우느냐라고 이제 물으시니까 손수고 대답이 제가 듣기에 양도사를 보는 사람은 바로 죽게 된다라는 그러한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제가 들에 나가다가 양도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설아에 저 한 외아들 하나 있는데 제가 죽으면은 어머니가 참 가련하시고 어머니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슴이 아주 참 말할 수 없이 비통하고 울컥 그 안 좋다는 거요. 그래서 자기 손수고 어머니도 대단한 사람이요. 그러면 양도사를 보고 어떻게 했느냐 하고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손수고 아들이 답변하기를 그 양도사를 저만 보고 나만 보고 나만 죽어야지 다른 사람도 보아서 또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양도사를 죽여서 땅 속에다 묻어버렸습니다. 그걸 그래서 수고는 음덕이란 말이 나와요. 음덕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남 몰래 마음속에 그 덕을 어머니의 남이 모르는 사이에 덕을 쌓은 것을 음덕이라고 하죠. 여다가 초도를 이렇게 붙이면은 조상의 그 덕을 덕에 의해서 자손이 잘 되는 것은 요 초도가 있고 초도 없이 그르름자가 어두름자예요. 여기만 그르르지면 어둡잖아. 암암리의 암덕이라 직말하면 남 몰래 덕을 베푼 거.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시니라. 너 걱정하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음덕을 쌓았기 때문에 정말은 다른 사람이 보면은 양도사를 보면은 죽게 되니까 죽지 않게 그거 뱀을 처치해서 땅속에다 묻어 주었으니까 너는 음덕을 베풀었으니까 안 죽을 거라고 걱정할 게 없다라고. 저거 어머니도 참 대단한
분 아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손수고가 초나라에 연희정 정성이 되었어요.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 임금 밑에 최고 1인자가 되었죠. 그와 같이 양두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것까지가 진 대질경이고 그 다음에 사 대질경은 제륙시기 전오진 색성향 미초까지 오진어 길고 짧고 모나고 둥글고 또는 아름답고 아름답지 못한 추한 등을 반연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대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개파로 견부는 실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진대질경이라고 하고 개팔 견분을 반연하는 아집성은 제칠식은 그건 대질경이라 진대질경이라고 하고 제륙식이 전오진의 장단 방광 또는 미추 등을 반연하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대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예요? 칠식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육식은 별도이기 때문에 즉 말하면 제칠식의 실체가 아니라는 그런 뜻에서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원칙은 동령경 쪽에 주로 많이 밑에 동령경이 나오죠. 제육식은 동령경 쪽으로 많이 그런 마음의 객관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걸 인식하고 헛개비를 보고 모두 그러한 역할은 주로 제륙식이 하기 때문에 제륙식이 하는 그 대질경 쪽은 즉 말하면은 사대질경이라고 말한 거죠. 위에나 밑에 설명을 읽어보면 자세히 더 나옵니다. 비량은 동령경 유질동령이 있고 무질동령이 있다라고 전오진의 그 그림자 낙사진 그것을 중간상분 양두생이라고 일두생이라고 해서 능년의 마음이고 소연의 경계까지 하면 양두생인데 주간 한쪽만 볼 때는 일두생이라 오진의 영자라고 하는 것은 전오진 눈으로 보았거나 귀로 들었거나 그런 색성향 미촉 빛깔 소리 따위가 이제 오진인데 오진의 그림자를 영자라고 해요. 그 전에 보았던 거 낙사진이라는 것은 과거에 보았거나 들었거나 그것이 낙사진이요. 우리가 남대문을 가서 보았으면 남대문이 지금 여기에는 실물이 있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은 우리의 머릿속에는 생각에는 언젠가 내가 그 저 서울에 가서 남대문을 보았다라고 이제 그 생각으로 남아 있거든. 즉 말하면 뭐 뇌리 속에 입력이 되었다 그 말이요. 그걸 낙사진이라고. 그러니까 과거 것을 낙사라고 그래. 과거에 보았거나 들었거나 하는 그 오진이 과거로 벌써 시간적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탈락해서 낙이라고 하고 사랑은 지나가버린 것을 사절한다고 하는 그 사자와 같아요. 감사라는 사자가 아니라 벌써 지나가서 넘어가 버린 것을 낙사라고 그래요. 그건 그 정도만 해 두지요. 자세한 것은 아래우를 훑어보면서 자세히 해야 돼요. 그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내면 뭐 오늘 일과는 글러버리지.